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남궁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은진입니다. 무슨 말을 하는 거잖아요. 너무 오랜만에 아는 형님에 나오게 됐는데 진이와 함께 나와서 너무 즐겁고 오늘 너무나 즐겁고 열심히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저는 처음 와서 교복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입어봐가지고 되게 어색한데 저 교복 이거 어린 척 하고 있을래요? 그래 맞아요. 네. 그래서 되게 어색한데 그래도 선배님이 경력직이시니까 아는 형님 한번 나왔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편안하게 옆에 있으려고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네 게임을 이기자 끝이에요? 아니, 네 게임 열심히 해서 이기자 재밌게 합시다! 파이팅! 네. 남자예요 여자예요? 조선하고 충이 아니야? 누가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? 먼저 해 여자인가요?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? 여자예요 40대 이상인가요? 극중 나이가 아니면 실제 나이가요? 실제 나이요 40대 이상이요? 아 이상이요? 네 종종이 땡! 아니요 여자라서 바로 종종이 얘기하신 거죠 물어볼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아 혹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? 낮은 사람이에요? 신분이요? 네 높아요 네. 오. 아, 이 사람 혹시 이 사람도 청나라 조선 사람이에요? 청나라 사람이에요? 한국 사람이요. 한국 사람이요? 조선하고 청이 아니야? 우리 등장인물이잖아요. 우리 연인 사람이에요. 안은진. 아니요. 남자라고 그랬는데. 난 여자라고. 그랬는데. 아, 여자라고 그랬나? 각화 언니인가? 각화 언니? 와! 맞았습니다. 저는 맞힐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극중 이름이 아니에요? 본명이 써져 있어요. 극중 본명밖에 본명. 없어요. 아니 어떻게 본명을 본명 그대로 드라마에 나왔지? 등장 아니에요. 아 등장인물이 네, 아니에요? 등장하진 않아요. 우리 드라마 관련 인물이에요. 네, 한국 사람. 한국 사람? 황신영 작가. 맞아요. 이왕이면은 그래도 본 캐릭터보다는 본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게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은진은요 10 일단 예뻐요 9 근데 평범하게 예쁜 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미를 골고루 갖추고 있죠 8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고요 7 거기다 더해서 사람이 참 좋아요 6 게다가 좀 의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언젠가 한번 불렀더니 5분만에 나타나더라고 약간 신의도 있는 편이고 선배를 존중할 줄 알아요 친구들과 너무 잘 어울려요 저 빼놓고 엄청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더라고요 땡 그런데 나중에는 저한테도 좀 친하게 해줬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.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남궁민 그리고 아는진과 함께하는 아는 형님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재밌을 겁니다. 시청 부탁드려요.